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이 한 공간에 계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무실을 옮겼는데요. 네. 테스트할 겸 아바. 사무실 드디어 옮기셨어요? 네, 옮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한번 초대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한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인 만큼 또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잘 되시길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월 초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후반으로 들어설수록 변동성이 좀 심해지면서 전체적인 현재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연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고요? 사실 1월 한 달 동안 바꿨거든요. 다만 1월 중간 20일까지는 괜찮았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쇄우가 밸리를 받았었는데요. 오히려 실적 시즌 이후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실적 시즌은 상당히 지금까지 좋게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주가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한국판에는 결국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고 주식까지는 봤지만 게임스탑이라는 그런 기업 때문에 그리고 음매도에 이런 것들이 아마 제 판단에는 TBS 뉴스, MBC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당연히 지금 뭔가 좀 과열되는 겁니다. 여하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여하튼 그래서 그런가요? 2주 연속으로 3지수 모두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는 3에서 3.5%씩 3지수가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초 이후 물론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나스닥은 고작 1.4% 올랐고요. 결국 S&P 500과 다우는 결국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까지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는 지난 한 달간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모습이었고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지난 주말 보면 다들 내려가는 에너지 소재에 있었죠. 국장은 무책으로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오며 하락고 커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의 목소리가 계속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뭔가 오디오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의 연준의 움직임들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위클리 기준으로 봐도 지난 한 주 동안은 3대 지수가 모두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구간에 놓였고요. 연간 기준으로도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섹터별 움직임을 봐도 그동안 좀 올랐던 섹터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섹터를 잡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섹터가 구분 없이 전부 다 흘러간 것이 지난 한 달간의 그리고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왜 저만 잘 안 들리는 건가요? 다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채팅창 통해서 잘 들리시나요? 한번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스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스탑과 AMC, 지금 투러너님도 잘 안 들리신다고 예, 저희가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스탑과 AMC 엔터가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거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 헤지 펀드의 대결이다 이렇게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사태를 두고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공격적인 헤지 펀드와 완전히 전쟁이 붙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 주간 단위는 400% 올라갔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1700%, 1800% 아주 고공행진을 이어졌고요.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일론 머스크 한마디 했다고 해서 주가 오르고 매매를 제한했다고 해서 또 50% 떨어지고 매매를 다시 제한적이나 허용하면 또 60% 올라가는 아주 정신없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위 그 공매도가 걸리거나 아니면 자금 부족하면 증거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금을 맞추기 위해서 그 주식을 대사거나 아니면은 다른 주식을 멀쩡히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른 주식을 많이 팔았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주식이 다 떨어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조정이 이러한 공매도 세력에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게임스탑 또 AMC 등의 종목들의 좀 수급이 몰리면서 이에 따라 시장의 조정을 이어갔는데 또 때마침 시장은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다 조정을 보이자 이런 영향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과연 주가 움직임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가 참 궁금해지는 시점이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하나의 주시장에 좀 떨어지게 한 요인들은 저희 백신에 대한 효과에 대한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 거죠. 특히 존슨앤존슨의 3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 한 80% 이상 넘어야지 이제 그나마 효용이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3상 임상이 평균 66% 예방 효과밖에 없다라고 밝혀졌거든요. 물론 이것도 심각하게 어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분명히 있지만 보통 분들이 느끼기에는 저 자신도 야 66%면 3분의 1밖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서 존슨앤존슨이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4% 정도 주가가 흘러덩 내렸고요. 반면에 노바백스는 89%가 올라가고 60% 이상 올라갔고요. 또 하나 재미나는 것은 그러다 보니 모더나 이런 제품이 역시 좋은 거구나 하면서 모더나는 또 사상 최고까지 직행하는 역시 백신 관련주들도 지난 주말에 상당히 부침이 심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스 관련해서 지금 뭐 백신 소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빨리 이 백신이 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이 효과가 발생을 해서 얼른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랜만에 S&P 500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S&P 500 월별 등락률을 보면은 2월은 어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죠. 1월은 네. 워낙 그나마 괜찮은 달이었는데도 마이너스로 흘러갔잖아요. 2월은 9월, 5월, 2월이 전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많건 적건 마이너스 났던 달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0.11%입니다. 90년간의 역사가요. 그리고 상승 확률은 5대 5 정도니까 크게 재미없는 차에 1월도 재미없었으니까 우려감이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고요.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 취임 첫 번째 해에 2월은 마이너스 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특히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이 더 커지면서 뭔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약간 좀 회피하려는 심리가 어느 나라나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월에는 사실 뭐 1월 효과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월 초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고 중순 이후부터는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맞물려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조정이 나타나는 달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하나라는 그런 좀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이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실적 전망 추이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천만 다행인 것은 실적 시즌은 상당히 좋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체 발표한 기업의 82%,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 이상은 긍정적 실적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이익이 마이너스 2.3%이거든요. 12월 달 날에는 마이너스 9.3%이었으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번 주에는 111개의 기업이 발표하는데 아마 발표가 끝나면 마이너스 1%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보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다음 그림을 같이 보여드리면 2021년 이익 전망을 최근에 한 열흘만 보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 따로 주가가 따로 움직이는 그 주가 따로 움직이는 계기는 다른 요인이 아니라 바로 게임스타 같은 스탁 같은 공매도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연중 내내의 움직임들도 참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2월 접어든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인 뷰를 유지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BNY 멜론의 시각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쇼트퀴즈 이런 공매도 관련해서 하락세가 보였지만 우리가 잠시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시장의 펀더멘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공매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나가려면 결국 시장의 이런 비이성적인 매매로 인해서 주가 움직임은 결국 끝이 안 좋았다는 것은 상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매매 좀 전체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 좀 분산하시고요. 한두 종목에 집중된 투자는 진짜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레버리지 시장은 진짜 하시면 안 되겠고 지금 좀 편안한 주식으로 좀 안정적이면서 목표 수준을 낮추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좀 달렸던 시장의 움직임에 너무 환호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은 늘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미주알 고주알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2021년 올해 핵심 테마 가운데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행정명령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했던 게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의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라는 건데요. 우린 여기서 어떠한 부분을 좀 투자로 연결지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자, 기후변화,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미국은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좀 높은 분야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아나운서님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가장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후변화인데, 그중에서도 보시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보는 것만큼 이렇게 발전량에 대해서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61%가 여전히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모습이고요. 20%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7% 정도가 풍력, 태양광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가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의 뭔가 발전할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관련해서 사실 작년부터 시장의 움직임은 굉장히 관련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오른 걸까요?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주목을 했던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실 텐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비교 차트를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인 QCLM이 2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DRIV ETF가 78%, 그리고 나스닥이 43%, 그리고 중소형주 저희가 늘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38%,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주식도 지금 22%, 그리고 S&P가 15%인 만큼 신재생 에너지의 이런 가파른 상승률이 굉장히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의 움직임만 봐서라도 굉장히 또 극단적으로 QCL의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의 수익률이 세 자릿수 또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른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포먼스 모습이었는데, 그럼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지금 준비해 주신 내용이 QCLM과 IWC 그리고 드라이브 DRIV를 비교해 주셨는데 어떠한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있어서 이런 QCLM 같은 신재생 에너지 ETF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으면 과연 그럼 2021년에 시작해서는 과연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나 오르고 있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역시나 17%로 가장 아웃퍼포먼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형주도 좋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ETF도 좋지만 QCLM의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지금 대표적인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도 그렇고 가장 높은 게 QCLN인데 주가의 상승세가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대단하게 나타나고 있고 올해도 좀 쉬어가다 싶었는데 다시금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QCLN을 좀 자세히 보자면 QCLN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ETF에서 담고 있는지 탑10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탑10 종목을 보시면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사실 테슬라 그리고 플러그 파워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지금 전기차 사업, 수소 사업, 그리고 태양광 사업, 그리고 리튬, 그리고 전력용 반도체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골고루 지금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10 종목을 보시면 뭐 테슬라나 니오 같은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수소 사업의 대표 기업이죠. 뭐 플러그 파워, 그리고 태양광 산업의 인페이즈, 솔라엣지, 썬런, 퍼스트 솔라 같이 이미 바이든 정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리튬 사업의 대표 주자인 엘버말, 그리고 전용용, 그리고 친환경 반도체 전문 기업인
크리 그리고 온세미컨덕터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QCLN 내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들이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련해서 탑10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웅문 글로벌의 3095번 화면을 클릭하시면 이 QCLN뿐만 아니라 다양한 ETF의 보유 종목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QCLN의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조정을 보였지만 계속된 상승 흐름이 9월 이후부터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여전히 저희가 지난번에 ETF 트렌드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다룰 때도 그랬고 이 QCLN을 비롯한 관련된 ETF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네. 아직 안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럼 지금도 투자가 가능하다면 나 많은 금액을 한번 QCLN에 대거 실어볼까 하는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좋은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마로 접근한다. 예를 들어서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관련주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려, 해상, 뭐 풍력, 조력 뭐 이런 것들을 사야 되고 그렇게 잠깐 매매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낭패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좋은 기업들이 진짜 좋아서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 ETF에 포함된 주식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으로서 진짜 그런 세상에 어떤 공감하는 분이라면 지금 처음 시작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키워드는 여전히 핫하고 앞으로도 핫한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부터 2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주에는 어떠한 경제지표 또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지 쭉 볼까요? 네, 경제지표는 역시 주 월 초기 때문에 금요일날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 소위 고용보고서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올 초 한 1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지금 월가의 시각인데 여튼 가장 중요한 건 고용보고서, 그리고 화요일날과 목요일날 각각 발표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ISM 지수 정도가 시장의 흥미거리가 되겠고요. 실적 시즌은 이번 주 상당히 바쁩니다. 111개의 기업이니까 S&P500 기업의 거의 5개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하고 이번 주로서 거의 마무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큰 관심 없는 화요일날 밤 장 끝나고 우리 시각 보면 수요일 새벽인데요.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알리바바, 치폴레까지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다 실적을 발표하는 것 정도가 관심권이 되겠고요. 금요일날 우리 시각 금요일날 새벽에 발표하는 스냅이라든가 목요일날 새벽에 발표하는 페이팔도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는데 관련한 소식은 저희 미주얼구조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7일 동안의 무료 체험 기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가입하신 분은 이제 7일 동안 미주미 초이스의 모든 서비스를 한번 검증해보고 한번 경험해볼 수 있는 시기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은 그러면 여러분들 글로벌 영문 S에서 MTS를 통해서 쉽게 선정하실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프리미엄 강의를 이 프리미엄 초이스를 이거는 무료 체험만 하더라도 받아보실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3개의 프리미엄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워낙 1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이 두 개 있었습니다. 절대 수익 추구형 ETF 4단과 파괴적 혁신과 코로나19가 가져온 뉴노멀인데요. 마침 1월 31일이 어저께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밤 24시까지만 이 강의를 제공하니까 혹시 안 보신 분이나 지금 관심 있는 분은 당장 오늘 이거 한번 체험 서비스 해보고 나서 강의 두 개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강조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주미 초이스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은 포트폴리오 특징적인 종목 두 가지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TMO라는 네. 종목과 또 아마존 네. 볼까요? 특히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주식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TMO는 아시다시피 의료기기의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2월 1일 날 오늘 밤 끝나고 나서 오늘 미국 시간에서 실적 발표하고요. 아마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모두 저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상 매출액은 각각 40%씩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당 이익은 85%와 11%가 연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봐드리냐면 저희가 포트폴리오 한번 넣어드리면 이렇게 종목에 대한 레포트라든가 업데이트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푸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포트폴리오 특징적인 종목 서모, 피셔, 사이언티픽 그리고 아마존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매일매일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또 MTS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ES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